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만났네요. 딸랑이를 또 한번 들어줘야지. 네. 딸랑. 전화하는 묘하보살입니다. 제 구독자가 네. 이 딸랑이 소리가 너무 좋다고. 네. 이 시끄러운데 이 소리 듣고 잠든대요. 아, 이 소리를 듣고 잠을 드신다고요? 네. 대단하신데. 그러니까 그냥 정이 막 간대요. 아, 네. 아, 이게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시나 보네요. 네. 어. 잠자기 전에 딱 킨대요. 아. 근데 그분이 혼자 사니까 가능하죠. 네. 새벽에 막 딸랑딸랑 하는데. 네. 그분이 새벽에 퇴근하거든요. 아. 그래서. 근데 또 한 사람은 낮에 근무하는 사람인데도 네. 그냥 저녁 내내 이 딸랑딸랑 소리 갖고 다니면서 네. 듣는데요. 기분이 좋아지고 기를 받는 느낌이래. 사실은. 네. 선생님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어떠세요? 네.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진 않아요. 네. 나쁘진 않고 네. 그냥 저도 방어를 좋아하니까 네. 어떤 분이 어제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네. 자기가 이 선생님을 선택을 했는데 네.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방울이 너무 만지고 싶다고. 아, 만져보고 싶으시다고요? 네. 네. 아. 그래서 방울이 요즘에 만지고 싶어서 환장하겠대요. 아. 그래서 방울이 그렇게 만지고 싶어? 그랬더니 방울이 만지고 싶대요. 네. 어제는 제가 그 만물에 갔는데 네. 방울이 이쁜 게 너무 많아서 살까 말까 막 망설였거든요. 아. 네, 근데 그분이 사실은 신이 다 왔어요. 그죠. 그러셔서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막 그 방울이 막 갖고 싶고 네. 만지고 싶다는 거야. 근데 아. 사실은 저는 신이 왔을 때 남의 방울을 훔치고 싶었거든요. 아. 점을 보러 갔는데 막 저 방울이 너무 이쁘고 너무 갖고 싶은 거야. 네. 신이 왔을 때 그런가 봐요. 그렇지만 아. 이분도 선생님, 요즘엔 선생님 그 방울 보니까 막 방울이 막 만지고 싶다는 거야. 네. 아, 자기가 조만간에 지방에 있어요, 울산. 네. 조만간에 빨리 오겠다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저를 구독한 사람들은 이 세계에 대해서 뭔가 잘 아신 분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방울 소리가 지겨워 죽겠다는 소리는 안 해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몇 달 내내 방울 흔들었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새해도 흔들려니까 네.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좀 버벅거리고 있어요. 아, 약간 사실은. 긴가민가 하신 거예요. 이거 계속 방울 올려야 되나? 건지. 아, 그러면 선생님 뭐 종이나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시는 게. 다른 걸로 좀 바꿔볼까요? 네, 선생님 이제 마음이 벌써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는 거는 네. 또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그런 계시 아닐까요? 제가 이제 그 만졌던 방울이 이렇게 똑같은 것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새로운 방울들이 멋있는 방울들이 되게 많이 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방울이 많아서 그 안 샀는데 또 네. 이북 방울 있잖아요. 네. 저 방울은 이렇게 요만씩 하잖아요. 네. 이북 네. 방울 요만식이에요. 막 아. 그거 사고 싶어서 혼났어요. 아. 근데 너무 많이 또 사다 놔도 그게 또 걱정이라서 네. 그냥 안 샀거든요, 사실은. 아. 근데 방울이 참 좋긴 좋아요. 예, 복을 다 갖다 주고 그래서 방울이 색깔이 이뻐서 산 건데 네. 진짜 완전 나한테는 효도하는 방울이 돼버렸네. 네. 일단은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고 방울을 언제까지 흔들 건가 생각 좀 해보고 네. 뭐가 연구가 이게 나타나면 네. 그만 흔들고 뭐 다른 걸로 해야죠. 한번 저 시청자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의사를 물어볼까요? 네,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음력 10월 아니 음력 1월 경자년 음력으로 이제 대명절 1월 1일부터 방울을 계속 흔들어줄까요? 아니면 딴 걸로 좀 구상해 줄까요? 댓글 좀 올려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오늘 2월달 소띠. 36살 우출생.
36살 우주생들은 굉장히 바지런해요. 네. 바지런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셈이 빨라. 네. 셈이 빠르고, 굉장히, 우리가 그 훌륭한 걸로 보면 훌륭하다. 네. 훌륭한 쪽에 나오는 거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간혹 있잖아. 게으름을 피는 게 있어, 또. 네. 고집들이 세다 보니까. 아.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고, 자, 결혼을 했다면은, 가정이 그런대로 잘, 이렇게, 화목하게,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자,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재복을 본다면, 우리가 제일 뭐니뭐니 해도 뭐니가 중요하잖아요. 네. 2월달에 이렇게, 을지생 소띠가, 이렇게, 그, 재복이 어떨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셈이 5, 6개로 올라가고, 나중에 꾸르미를 만든다 그래요. 네. 제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2월 달에는 그냥 동전 한 입, 그 다음에 지푸라기 하나, 네. 이럴 것만 갖고 있었다 이거야. 네. 근데 가다 보면은 이 동전을 꾸러미를 만든다. 네. 그럼 늘어나는 거잖아, 많이. 금전운은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결혼했다면 손주가 태어나서 응양응양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오는 성향이고. 네. 어? 그 다음에 결혼은 안 하는 그 노총각들, 36살이면 노총각도 아닌데, 네. 과연 그 취직이나 이런 게 잘 됐나 봅시다. 취직은 그런 대로 괜찮게 되고요. 자꾸 내가 일을 하면서 소홀히 한다. 소홀히 하는 면이 있어서, 네. 자꾸만 이렇게 따름대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네. 소홀히 하면 아무래도 내가 별로 이쁨 못 받잖아. 그러니까 딴 데로 이렇게 옮기는. 네. 그리고 같은 회사라도 내가 하는 일이 조금 부진하면, 네. 딴 부서로 가게 되고. 네. 좀 그런 게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뭐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 뭐 자영업을 한다, 사업을 한다면 좀 안 맞고 자영업을 한다 보면은 2월 달에는 조금 막힌 김이 있어서, 막히는, 네. 게 있어요. 새롭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네. 3월달부터 하세요. 2월달에는 막혀요. 네. 운때도 막히고, 금전도 막히고, 근데 없는 금전 막 관계로 끌지 말고, 3월이면 저절로 풀리니까 그때 가서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결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뭐, 그런대로 재미나게 잘 지내고 있고, 여자 공무원이 따라다닌 건 있지만, 결국에 그 쇼꼬링 하는, 네.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이렇게 보면은 집을 한 채 또 거하게 짓는 형국이에요. 근데 건강운만 한번 봅시다. 건강운 음력 2월 달에 우주생들은 그냥 속 쓰리고 그냥 그 위장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정도 병이 좀 있으면 되고. 을지생들이 또 어디 건강을 보면 어디가 좀 안 좋으면 발톱 있잖아요, 발톱. 발톱이요? 응. 네. 발톱이 그냥 무신기를 잘랐는데, 네. 파고들고 막 좀 이렇게 안 좋게. 아, 내성. 뭐 그런 거. 네. 그런 증상이 조금 생겨서, 네. 잘못하면 발톱을 싹 다 뽑아가지고, 새 발톱이 나오게 만드는 현상이 있으니, 네. 발 깨끗이 닦고 발톱도 뭐가 문제 있나 한 번씩 관리를 좀 하라 이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자꾸만 발톱이 멍이 든 형국이다 그래요. 네. 깔끔하지 않고. 아.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하라 이러고, 운동할 때도 조금, 대충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발톱이 어디가 불편하고 그러면 관리 조건 하라 이거예요. 네. 네. 그리고 48살 개출생들, 성주운이 지났네요. 네. 48살 개출생들 2월 달에 보면, 2월 달에는 조금 이렇게 개출생들이 한량기가 좀 있네. 네. 한량기가 있어갖고, 가정 있으면서도 그냥 어떤 여자랑 눈 맞아가지고 눌룰랄라하게 생겼어. 네. 이때부터 문제를 만들지 마세요. 괜히 상처 나니까. 네. 진짜 좋은 나이인 것 같지 않아요? 네. 진짜 좋은 나이. 이 좋은 나이도 지났으니 어쩌면 좋아. 근데 이제 60대 활짝 넘은 사람들은, 네. 우리를 보고 꽃다운 나이라 가지고 꽃다운 네, 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쵸? 네. 아, 근데 전 60 넘은 남자 너무 싫어요. 나는 내 친구들이
60을 할 때 넘은 남자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아. 초년에 10살 차이 나고 막 이렇게 네. 난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셨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나도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내 서방님이 6살만 많아도 몇 살이에요? 네, 60 되시나요? 60이잖아요. 네. 막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저는 60살 네. 싫어요. 아니, 서방하고 잘 지내든 말든 그런 걸 떠나서 네. 일단 남들이 봤을 때 둘이 짝이네 인정해 주려면 네. 60 너무 싫다고. 아. 아니면 철저하게 관리가 잘 된 남자. 네. 그래도 그러면은 60이면 조금 감안할 수가 있는데 네. 60이면은 뭐 진짜로 간혹 멋있게 늙은 남자가 있지만 네. 거반 안 멋있게 늙어. 난 밥은 굶어도 네. 밥은 굶어도 내 네. 남자가 그냥 막 늙는 거 싫어. 아. 관리를 좀 해야지. 네.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네. 돈만 막 모으는 사람 있잖아. 네. 또 자기 관리가 철저하게 자기한테 투자하는 사람 있고 네. 그렇잖아요. 네. 어떤 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자기네가 뭐 자기가 이렇게 이쪽이 방향이 좋다 하면 이쪽이 하는 거죠 뭐.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돈만 막 모으는 주위 쪽으로는 안 살아요. 네. 왜냐면 인생 그리 길지 않더라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신을 헌신하고 막 너무 돈도 안 쓰고 너무 이렇게 하고 그냥 자식한테 헌신, 남편한테 헌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억울해갖고, 네. 안 돼. 아. 아니, 근데 나중에 팍상 늙어갖고 쭈글쭈글하고 뭐하고 하면은 그때는 돈 많이 모아놨은가, 네. 명품 옷도 사입고, 막 명품 시계도 살 거 아니에요. 네. 어울려요? 그냥 차라리 빼는 게 나아. 아니, 나이를 먹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이게. 참 뭐가 해도 아름답지가 않아요. 네. 나이 먹어도 아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 겉으로만 노력해서 안 되고 마음의 양식으로부터 네. 이게 딱딱 이렇게 쌓여야만이 네. 품이 있고 네. 아름답게 늙는 것 같아. 네. 진짜로. 네. 48살 제가 개출생을 한번 보자면. 여자들하고 눈 맞지 마시고 자기 할 노릇을 잘 하시고 가정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자 한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진짜 잘못하면 구린내가 난다는데 이름은 실직 나와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월 달부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한 여자만 보고 살래니까. 근데 2월 달에 이제 그 씨앗돈, 종잣돈 네.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네. 어떤 기회가 온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돈으로는 조금 잘 요리해 가지고 그래도 밥살은 먹고 산다 이런 네. 말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48살 아까 그 말했지만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정을 갖지 않고 만약에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어떨 것인가? 조금 개초생들이 직장생활 하면은 이렇게 흐름이 조금 느려요. 네. 성공할 수 있는 그게 좀 늦게 간다고. 바지런해야 되는데 잡을 것도 못 잡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좀 늦고 직장생활에서. 그 다음에 그래도 기본은 하고 후년에나 이렇게 직장생활이 잘 내 만족감 있게 네. 승진도 하고 뭐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돌싱이나 이렇게 결혼을 좀 못한 돌싱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 사람들은 깔끔한 매너가 있는데 까탈스러워서 네. 평생 혼자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네. 그래서 내가 보니까 2월 달부터는 떡 주물릴 만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긴 있어요. 네. 떡 주물릴 만한 일이. 근데 내가 성질을 고의 써야지 성질을 고의 쓰지 못하면 이것도 망가진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넘치면 네.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부족함만 못하다 그랬잖아. 네. 지금 소띠가 쫙 그렇게 생겼어. 아. 이것저것 잘 스쳐가갖고 잘하게 생겼는데 네. 또 남의 여자를 보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문제 생겨서 또 사네 안 사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운이 다 괜찮게 돼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엄청나게 뭐 나쁜 말은 안 나와요. 그래서 6월 달에 종잣돈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네. 어디야? 그것만 해도 괜찮지.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종잣돈으로다가 사업이라도 시작을 한다면 그게 큰 광주리를 만든다 이렇게 나오는데 열심히 하면 되고. 아,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기주생들이 여자나 남자 할 것 없이 효부상을 줘도 된대. 효부상이요? 부모님한테 되게 잘한대. 네. 그 어디야 그게? 네. 된다고 해서 부모님이 특별하게 해준 것도 없어. 아. 그러니까 엄청난 훌륭한 사람들이잖아. 네, 진짜 그렇죠? 좋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보통 48살 아버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버지들이 조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랄까 그때 연세를 우리 때 아버지면 연세가 많으니까 네. 고등교육까지 받았다 많이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고등교육 받은 자식 부모 밑에서 살다 보니 굉장히 바르게 이게 컸다 이래요. 네. 그리고 60세 신축생 쓸쓸하고 외로워요. 네. 신축생들이 쓸쓸하고 외롭고요. 지금 경제적인 게 이런 게 60인데도 여유가 많지가 않더라 그래요. 네.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판잣집에서 살아. 실질적으로 판잣집에 산다는 게 아니야. 네. 그만큼 집으로 말하면 기아집이 돈이 많잖아요. 네. 근데 판잣집은 돈이 조금 없다고 표현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판잣집에 살고 있는데 내가 비가 새면 어떨까 허구한날 걱정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60인데도 특별하게 무슨 대책이 안 세 있고 네. 그 다음에 노후도 먹고 살아야 되니 네. 항상 걱정이다 이거예요. 아. 네, 그리고 사실은 이분들은 자식의 복이 별로 없어요. 내가 벌어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네. 자, 2월 달에는 자식들이 조금 뭔가 잘 할 수 있나? 용돈 몇 푼 조금 드리고 나면 한 놈은 새끼는 아예 안 오고 네. 한 놈은 잠깐 왔다 가면 용돈이나 몇 푼 좀 힘 가면은 그만이다. 전화 한 통 안 온다.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외롭고 쓸쓸하다 이거지. 네. 그 다음에 2월 달에 뭐는 사업운은 어떨까요? 2월 달에 신축생들이 사업운이 좀 닫혔어요. 네. 아까 내가 이렇게 신축생들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발언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음에 60세 신축생들 바른 자세긴 하나 의심병이 허벌나게 많아. 네. 1월 달에 보면 아니 2월 달에 보면 이분들은 나중에 간이 나쁠까 걱정이다. 네. 종합검진은 기본. 종합검진 기본이다 이거야. 그리고 항시 어떤 틀에서만 살지 이렇게 방 밖으로 나가서 뭔가 행하려고 하질 않는 거야. 네. 우리가 뭐든 투자성이나 도전성이 없으면 내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식 구조를 조금 바꿔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2월 달에 이렇게 보면은, 조금 춥다 이거지. 네. 추워. 그러면은, 추우면 어떻게 해야 돼? 대패해야 되잖아요. 네. 대필래 해도 하루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저것 부족한 게 많이 있다 이거야. 네. 그래서 좀 걱정이고요. 그 다음에 월급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또 완전 반대로 나와요. 올챙이 배 있잖아요. 네. 60세가 지금 60세들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올챙이 배가 나왔답니다. 그러면은 승진은 승진. 뭔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비축도 좀 해놨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큰 걱정 없다라고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가정적으로는 화목하게 잘 하고 있나? 그래도 뭐 단란하고 화목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깨어 맞추면서 그냥
어중이 떼중이 그냥 하면서 그냥 산다 이거. 어메 어쩌까 또 신축생이 나한테 육아겠네 빨리 나온 대로 했는데. 나는 나온 대로 말안 하면은 거짓말 하려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나온 대로 그냥 말해버리는 거야. 근데 신령님들도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어떤 할머니가 봐주신 할머니가 네. 좀 짓궂으신가 봐요. 그냥 아. 빨리 나온 대로 막 해요. 네. 아 근데 내가 방어를 좀할건 해야 되는데 좀 간단하게 해보면은 저도 욕안 먹을 텐데 네. 끝이 없이 또 이제 꼼꼼하게 섬세하게 어디 흘리지 않았나고도 봐요 제가. 네. 그러면 확또뭘 잡아서 또 대답을 하는 거야. 네. 그러면은 결국에 쓰디쓴 말이 나오잖아. 네. 알아서 새기세요 그냥. 맞으면 내 점, 네. 안 맞으면 안 남의 내죠. 점. 실제로 정말 인생이 고단해 하면은 아유 우리 보살님 진짜 심통 망통하네. 어떻게 저렇게 잘 맞히지? 그냥 칭찬해줘요. 네. 근데 걱정이다. 60세인데 네. 음력 2월에 가서 이렇게 사업문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도 그렇고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좀 많이 어려운 걸로 보이니까 네. 지금부터 그래요. 요즘은 70세까지도 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이고 70 넘어서도 일을 해요. 그러니까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되겠죠? 네. 나중에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요. 한 가지 말해주면. 자, 72세 기출생. 제가 70세 때는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또 우리는 사람도 아니야 하니까 한 번만, 72세 한 번만 할까요? 네. 72세 기출생. 저도 이제 노후에 72세 가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이나 보고 이렇게 사는 팔자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자, 72세 기초생 2월달은, 하는 대로 먹는다. 2월달에. 내가 노력하는 대로 먹는다. 그리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집구석에 있는데, 친구가 자꾸만 찾아와서 먹을 것도 사다 주고, 재롱 피고 간다. 그러면 뭐야? 나는 인도 먹어, 뽕도 따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쵸? 좋지 않아요? 좋으시네, 그리고 진짜. 건강운을 본다면은, 72세. 어쩌려고, 그래, 어쩌려고. 어쩌려고라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아픈 데가 여기저기 좀 장난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막돈 생각하고 또 뭐할 일이 많다는 둥뭐 하면서 막 자꾸 미룬다 이거야 진짜 여기 병원을. 근데 빨리 가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가보면은 급하게 해결할 것이 있어요. 그게 건강에 대한 건데요. 사실 나눴다가는 큰 학은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학은을 볼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빨리 혹을 제거해야만이 암이 안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눈앞에 있는 것부터 처리하란 얘기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부터. 그다음에 굉장히 2월 달에 보면 알토란 같이 살아요. 해는 거 없이 기초생들. 그리고 가끔씩 허전한 끼는 있어도 그래도 이 집은 이 딸내미가 있다면은 딸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살갑게 챙기는 그런 사주네. 이 기초생들이 아들 말고 딸이요. 근데 뭐 아들이 훨씬 잘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도 나 아프면 돌봐주려나? 지금 봐갖고는 전혀 안 돌봐줄 것 같아서 걱정이야. 아니 돈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돌봐줄 수 없어갖고 간병인을 써야 된다면 그거 너무 슬픈데. 근데 간병인은 그냥 필수로 쓰셔야 되지 않나요? 아니 내가 우리 아들한테 나 아프면은 며느리 하나인데 나는 절대 요양원 가는 건 죽기보다 싫으니까 아들아 나는 니네에서 살면 되겠지 그랬더니 엄마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말고 병원 가서 계시면 병원비는 내가 다낼 테니까 며느리한테도 절대 잔소리하지 마 제발 막 이래요. 근데 말은 그래도 뭐 걱정된다니까. 이게 그런 게 없어요. 아들 하나라 그러나? 실제로 내가 아프면 또안 그럴지도 모르겠지.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은 내가 아직은 젊으니까 그런 말 들어도 웃지만은
내가 진짜 늙어갖고 아파서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말안 들으면 어떡해 내가? 뭐 재산 준거 다시 반환 소송 해버려야지. 네. 늙은 사람도 아니니까. 그때 가면 내 꼬장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도 아들한테만 뒤끝이 없어요, 저는. 아들이 서운하게 하든 말든 그건 해봐라 그냥 뒤끝이 없는데 사람마다 각자 다 성격 있잖아요. 난 사람들 성격 다 좋다 그래요. 받고. 근데 저는 옳지 않은 거에는 찬성을 못 해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게 뒤끝이 장난 아니게 생겨요. 꼬장이 생겨. 꼬장이 뭐냐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 차가워지는 거 사람이. 그게 꼬장이지 뭐예요. 그거 참 죽이는 건데 진짜 죽이는 일을 갖고 있어. 나는 말로 따다다다 이거 안 해요. 그냥 아 진짜 뒤끝이 생긴다면 말안 해버려. 그리고 내가 알아서 처신해. 근데 꼬장 진짜 있더라고요 보니까. 뒤끝이 있어 뒤끝이. 뒤끝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냥 뒤끝이 막 생겨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안 늙은 사람 없이 다 늙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그래도 기초생들 아직 신축생보다는 좀 낫네요. 그래도 나오는 말이. 그래서 네, 이게 있어. 이제 신축생들은 그래도 이렇게 나중에 끝자락에서는 밥은 먹고 산다 하지만 지금 기초생들은 뭐냐? 사실은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 이게 나중에. 문제네. 그래도 10년 동안 열심히 살으라고 했긴 했는데 나중에는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노후자본 것도 좀 만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가 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니까 지금 사업은도 조금 잘딱 열리지 않고 직장도 사실 72세면 정상적인 직장, 난 정년퇴직하고 다른 직업을 가진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사람이 돈이라는 거는 꾸준히 모아서 계속 개인이 생기면 괜찮은데 뭉칫돈을 이렇게 버렸다가 뭔가 한번 잘못 투자를 하다 움직여서 싹다 날려서 갑자기 그냥 거지가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얼마나 잠도 안 오고 머리 아프겠어요. 그쵸,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건강관리부터 잘해야지. 그럼 밥이야 뭐 먹지 뭐못 먹고 살겠어요. 근데 잘못하면 여기서 지금 현재에서 잘못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나중에는 더 어려워진다고 나오니까 기초생 어르신들 여기서는 욕심도 부리지 말고 정해진 대로 진짜로 정해진 대로 열심히 사세요. 자식들도 돈 주지 말고 그래야 사니까. 그리고 병원 빨리 자기가 어떤 다 아프다는 건 아닌데 자기 증상에 뭐가 조금 있다 있다 하면은 빨리 병원부터 가야지. 진짜 후미를 막을 거 가래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했으면 좋겠고 올한 해도 경자년에 기초생 여러분 힘내시고 잘 헤쳐나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